드디어 페트라 협곡 입구다.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곳. 1000년 동안이나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이 거대한 고대 왕국 도시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됐다. 절벽 아래에서도 나바테아인들의 삶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암벽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물길. 이 물길이 그들에겐 생명의 젖줄이었던 것이다.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장밋빛 붉은 도시라고 부르는 페트라. 시크라고 불리는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과 절벽 사이를 통과하다 보면 페트라의 보물 알카즈네가 모습을 드러낸다.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알카즈네는 바위 절벽 자체를 정교하게 다듬고 깎아내 만든 세기의 예술품이다. 바라볼수록 도저히 믿기 어려운 아름다움이다.